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SK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구촌 한가족 사랑 나누기 캠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 이효진 양을 소개합니다. 이효진 양은 11살로서 담백소실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지금은 할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효진 양을 잘 도와주십시오. 건물이 빽빽히 들어선 한산한 골목의 가게 앞. 골목 귀퉁이 가게 앞 작은 자판이 오늘 할머니의 일터이다. 색색깔의 화장품을 하나하나 진열하는데 할머니의 손길이 바쁘기만 한데 화장품과 농산물 몇 개로 자판을 펼친 할머니 옆에서 아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에 정신이 없다.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고픈 효진이는 오늘도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시장 귀퉁이 골목에 펼친 좌판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찬바람만 쌩쌩 불 뿐 손님 찾아보기가 힘들다. 가끔 손님이 오면 열심히 흥정을 하는 할머니 옆에서 효진이는 큰 눈을 깜빡거리며 모르는 척 딴짓만 한다. 할머니 하나만 알고 지내왔기에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벌써 5년째 같은 자리에서 좌판을 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효진이가 아팠을 때만 빼고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이다. 할머니가 그 어린 애기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어린 애기가 겨울에도 그냥 애를 그냥 그 추운데 데리고 와서 그렇게 조그만하게 보따리 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단속 나오면 또 보따리 싸서 들고 가기도 하고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아플 땐 또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이곳에 효진이와 할머니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다. 집에 오자마자 꺼내든 건 다름 아닌 형형색색의 매니큐어. 이 작은 매니큐어 통이 효진이의 유일한 취미이자 봄의 상자이다. 색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 혼자인 시간도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샤. 이거는 또 뭔 거 막 이래갖고. 그러니까 만난 이제 헤매하고 이래가 이제 저 엄마이 때문에서 가슴은 아프지만 우선은 눈앞에 이래가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막 비옴비컹 방세가 밀려갖고 막 그요 이래 사는 게 내가 또 그 가스방수가 앉은 것 대만 안 편하고 또 죄인처럼 죄인이 그런 방세 뭔지 뭐 그런 죄인이 없어. 내지 못한 고지 서며 밀린 월세 걱정에 할머니는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기만 하다. 사정을 아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재촉하진 않지만 할머니는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좁고 낡긴 했어도 오랫동안 살아온 이 작은 월세방은 춥고 갈 곳 없는 겨울 할머니와 효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집이다. 두 사람 분의 식사 준비지만 할머니는 분주하기만 하다. 뭐 별 따로 만든 건 없어. 뭐 고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기름 튀긴 것도 안 주니까. 그저 주로 막 김치하고 뭐. 여기에 뭐 있는데? 뭐 있노? 어 조개가. 어? 조개. 어. 와! 아까 나와서 국 끓이라고. 그렇구나. 무슨 국? 무슨 국? 저래고. 아싸. 엄마가 이따가 국해서 밥 먹으니까. 뭘 뜨는 거야? 김치 한 종지와 반찬 몇 개, 새로 끓인 국이 전부지만 효진이의 저녁 식사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 반찬 하나하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식단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내에 물이 차고 단백질이 체내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병을 앓고 있는 효진이. 평범한 아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효진이는 사실 단백 소실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나는 약을 못 사 병이 된게 돼. 평생 병이야. 그래 골병이 들어 죽겠지. 그래 뭐 다달이 병에 가야 되지. 어쩌면 지가 또 이거 뭐 어제 잘못하면 밤이라도 응급실 가야 되지. 뭐. 혜민이 말 아프면 좋게 한지 좀. 한 가지 걱정 덜 하라. 그래 제가 지금마다 힘을 못 피는 거라. 그것도 이제 엄마가 이제 저 뭐 안 보이고 소식 없으면 또 저걸 저때 속상하고 또 그래 드려버려. 부유하진 않았지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집에서 효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염둥이였다. 쏟아질 것 같은 커다란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던 효진이. 제왕절개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병치레를 많이 하긴 했지만 꿋꿋하고 씩씩하게 자라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후 효진이는 엄마를 따라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엄마를 대신해 효진이를 씻고 먹이고 보듬었던 이는 바로 할머니였다. 내일 학교에 가려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인데 효진이는 자려는 기색이 안 보인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이불을 펴고 효진이를 재촉하신다. 이렇게 고단했던 효진이와 할머니의 하루가 지나간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효진이네 집은 사람 기척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일어나. 할머니의 재촉에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따뜻한 이불 속을 빠져나오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거 입기 싫어. 왜 이게 목티 입고 싶어? 그럼 뭐 입을래? 오늘따라 괜시리 오투정을 하는 효진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것 싫다 저것 싫다 트집을 잡는데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이런 갖고 가지 어디 말아켜도. 아 너 어제 그랬잖아. 할머니의 한마디에도 이것저것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데는 다 숨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기에 할머니도 묵묵히 효진이의 짜증을 받아준다. 10시에? 뭐 가고 싶은데
확실해. 그냥 가면 놀리고 해서 하니까. 애들이 놀려. 신발 주머니를 흔들며 터덜터덜 학교로 향하는 효진이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아픈 이후로 생긴 병치의 흔적들을 또래 아이들은 종종 장난거리로 놀리곤 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엉엉 울어보기도 하고 더 묵뚝뚝하고 심술궂게 굴었던 효진이. 갑자기 아파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아질수록 친구들은 효진이와 더 멀어지기만 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 되어서야 효진이는 학교에 도착했다. 이번 시간은 효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수업 시간이다. 하나, 둘, 시작! 친구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 열심히 악보를 보는 효진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수업 시간이지만 전날 학교를 빠져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피리를 부는 아이들 속에서 애써 태어난 척 앉아 있었지만 혼자 외톨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을 숨길 수가 없다. 수업이 끝난 후 시끌벅적한 교실안. 서로 어울려 장난치는 아이들 속에서 효진이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아이들이 놀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놀림을 당한 효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른다.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애들이 먼저 효진이를 건들 때도 있고 놀릴 때도 있고 또 효진이가 또 그러지 말아라 그래갖고 내가 효진이 편을 들어주다 보면 또 어린 마음에 지가 또 애들을 먼저 놀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친구들하고는 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편이에요. 학습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저러다가 좀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 못한다고 그러면 그래 너는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이건 못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건너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좀 그런 게 안타까워.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야만 하는 효진이. 효진이는 학교에서 외톨이이다. 병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날이 적어지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친한 친구 한 명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가끔 학교에 와도 짓궂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가 일쑤여서 아침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마다 늦잠을 피우곤 한다. 학교 친구들보다 할머니와 단둘이 집에서 있는 것이 효진이에겐 더 익숙하고 편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 않다 보니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자연스레 학업에도 흥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학교에 있을 때 효진이는 할머니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음 날 오전, 효진이와 할머니는 외출 준비로 분주하다. 학교 갈 때와는 달리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서는 효진이. 말하지 않아도 갈 곳을 아는 듯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앞장선다. 오늘은 효진이의 정기검진 날이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최근에는 병이 많이 호전돼 예전보다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았다. 효진이에게 병원은 학교보다 더 친숙한 곳이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언니도 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숙한 친구들 같은 존재이다. 97년 담백 소실증과 비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은 효진이의 제2의 집이었다. 하지만 한 번 갈 때마다 10여만 원 이상 드는 진료비는 할머니와 엄마의 어깨를 더 무겁게만 했다.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벌써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효진이는 눈 한번 꾹 감고 익숙하게 체열을 마친다. 병원 지리에 헌한 효진이는 할머니가 없어도 혼자 알아서 척척이다. 학교에서 말 없던 효진이도 병원에선 말도 많고 애교도 많은 아이로 간호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원해서 제가. 근데 확실히 힘들고 그러면 많이 부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힘 없이 막 와가지고 슬쩍 접수증 이렇게 내고 가고. 근데 기쁘면 와서 막 장난도 치고 언니 밥 먹었어? 음료수도 살짝 하나 앞에다 갖다 주고 되게 귀여워. 네. 만나서 저도 되게 행복하고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진짜 좀 전에보다 내가 좀 좋아졌지. 그런데 오늘 주사 맞고 또 해야 되겠는데. 응, 그 소리 들으시라고. 음식 조절 잘하고 있니? 예, 여기 힘들지? 음식 조절하기. 더 악화되진 않았을까? 할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어린다. 5년 넘었었겠구나. 근데 그때 내시경은 지금 사진이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누워볼까? 네. 효진이의 가냘프고 여린 가슴 가운데 깊고 길게 난 흉터는 99년 심장 수술을 한 자국이다. 처음 올 당시에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심장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심장병 외에도 배가 굉장히 많이 불러있어서 복수가 심하게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수 차고 이러는 문제는 사실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에 있는 그 림프관이 전부 이렇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갖고 우리가 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온몸에 실패줄이 있듯이 뭐 다 차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검사를 또 해보니까 B형 간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세 가지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쭉 기다리다 99년도쯤에 와서 한 2년 있다가 심장 수술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B형 간염을 현재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고,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는 건데 그게 애들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이 중에서도 이제 기름기가 전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고단백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단백 소실성 장병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평생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효진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처럼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지만 그런 효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식단 조절도 잘해줘야 하고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정기적으로 병원 오는 것조차 버겁기만 하다. 시장 밥 배달에서 막노동판 일까지 엄마와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효진이의 병간호에 빚은 자꾸 늘어나기만 했다.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돼. 링겔을 꼽기 위해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온통 주사바늘 자국인 아이의 손을 보며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진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지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아이 옆에서 할머니도 깊은 한숨을 내쉰다. 가장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응? 몰라? 응. 고자. 엄마?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기에 옆에 없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아이. 엄마가 멀리 나가 일하는 것도, 할머니가 시장 좌판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이 아픈 것도 다 미안하기만 한 아이. 한창 엄마 품에서 응석을 부릴 나이지만 효진이는 묵묵히 자신의 병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몸이 퉁퉁 붓고 잦은 주사에 실핏줄이 터져도
엄마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효진이. 참된 사랑은 세상이 차고 시립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꽃을 피우게 한다. 효진이의 마음 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효진 양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효진 양을 돌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 이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효진 양과 그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효진이가 속히 깨끗이 낫게 해주옵시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넉넉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이 가정에 건강의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내 눈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나의 두 팔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내 가슴까지도 빌려주고 싶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Whatever you wish for, you keep. 자리에 함께